케이가 정말 오늘 멋진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죠?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우리 또 최고의 가수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인천의 자랑, 그리고 인천인의 자부심, 인천의 딸들로 이루어진 걸그룹이라고 합니다. 우리 비타민 엔젤의 무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비타민 엔젤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데요. 여러분 저희랑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네,
즐길 준비 되셨다면 다 같이 소리 질러!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제가 공연하면서 지켜봤는데 특히 저게 검정색깔 트레이닝복 입지. 아, 저도 봤어요. 너무 아름다우신 언니분께서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신나서 힘 얻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저희 타이틀곡 센치에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어요.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? 센치에! 네, 센치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주 신나는 곡이니까 큰 박수와 호응으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걸그룹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말씀 그대로 저희가 인천 출신이에요. 다. 맞아요. 그래가지고 특히 인천 공연을 다닐 때마다 더 뭔가 애틋하고 뿌듯하고 그러네요. 역시 인천 시민분들이 홍이 제일 좋아요. 짱이에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최고예요. 최고. 많이 네.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저희가 이어서 끝으로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끝으로 들려드릴 곡은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라는 곡, 신나는 곡 준비해봤으니까 박수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고, 여러분 박수가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? 맞아요. 박수 많이 치셔야지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
네,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Let's go. 잠시만요, 나도 나요. 잃어버린 애를 찾아올게요. 전화기를 잠시 걸어놓고 음악은 크게 틀어놓고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며 랄랄랄랄랄랄라. 날 찾지 마. Sorry, I'm on a vacation. 순간 슬픔도 어떤 거야. Fiesta. 나는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. 자, 찍어버릴 내 허리 나와 같이 오늘 떠날 거야. 나를 찾지 말아줘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우리 비타민 엔진에게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